와, 16시간 전 41만이네. 아침에 분당 거의 500씩 올라갔다. 아홉 시 반에 27만이었어. 얼굴이네, 재승 얼굴. 어, 화장하고 왔다 오늘. 씨, 일로 와봐. 와, 얼굴에 뭐 바르고 왔다. 역겹다. 자, 두 번째 중대 발표합니다. 나오자. 사귀자. 야, 나랑 오늘부터. 승매랑 싸우고 와. 스파링 한번 따. 그냥 2대1로 사귀자. 좋아. 그냥 새로운 개념으로 가자. 아, 좋아. 2대1 사귄다 오늘부터. 김승배한테 전화해. 야, 내가 김희연, 이재승이 이 정도일 줄은 나 몰랐어, 솔직히. 너 어제 현장에 없었잖아. 어, 승배야. 뭐해? 아, 일하고 있지. 뭘 뭐 하겠어 이 시간에. 야, 나 현수랑 사귄다 오늘부터. 뭐라고? 현수랑 오늘부터 사귀. 현수랑 오늘부터 사겨. 현수랑 오늘 사귄다고? 어. 아, 이제 지금 패트 신청하는 거야? 아니, 난 너랑 싸울 마음은 없고 너 키 크니까. 어. 그냥 2대1로 사귀자, 미친 새끼야. 2대1로 사귀자고? 어. 아, 근데 어제 그 영상 그 재승님이랑 희연이 잘 돼가지고 지금 뭐 눈깔 돌았어? 눈깔 돌았어. 그게 근데 또 재승님이랑 희연이가 그렇지 경기도면 단물 다 빠져서 아무 의미 없어. 그래서 나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. 그래서 나도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현수랑 한번 사귀어본다. 왜 그게 그렇게 선다고? 아, 왜 당황해 너? 아, 잠깐만. 아니 이빨이 씨가 기동이한테 뭘 해줘. 누군데? 태연이. 야 태연아. 그 희연이 남자친구랑 공개 연애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아주 재밌는지. 너 아주 갖고 놀림 당한 거야 김희연한테. 어? 아, 아주 멋있는 친구가 제대로 당했어. 멋있는 친구가 제대로 당했지. 원래 김희연은 그런 애야. 그 미안한데 진짜 골목길 좀 조심하라고 해줘. 어? 야, 그게 진심 없이 그렇게 누가 현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 찾아. 아니 근데 그냥 내가 딱 내가 왜 네가 껴? 그냥 아니 김승배 이게 진심인 게 최근에 나랑 술 먹었잖아요. 그때 카메라 켜져 있을 때 나한테 자꾸 현서랑 허락해 줄 수 있냐. 근데 아니 컨셉상 난 당연히 그래 뭐 해라 뭐 그 대신 너나 여자 소개해 줘야 된다 이랬거든. 근데 내가 카메라 딱 꺼지자마자 너 근데 진짜? 그랬더니 자기 진짜 여태까지 봤던 여자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다고. 나한테 ᄉᄇ 결혼하고 싶대 이 미친 새끼가. 아니 잠시만요. 어? 내 마음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꺼지라고. 그러니까 미안한데 내가 너랑 현서랑 사귀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. 나도 같이 사귀자니까. 1초 다부제 가자 이거야 나는. 아니 그 싫어? 옛날에야 동떠지. 지금은 그냥 광기동은 그냥 돼지 새끼마냥. 아니 얘 진심이야 지금. 얘 진짜야 지금. 얘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이 새끼. 야, 그냥 현수한테 물어보자. 현수한테 1처 다부제 오케이인지 아닌지 그거 딱 물어보면 되냐. 현수 의견 중요한 거 아니야. 아, 오케이. 너 오케이야? 1처 다부제? 어.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나쁘지 않대. 낮에 누구 만나면 나쁘진 않대. 아니 빨리 혜성아. 빨리 기동한테 뭐라 해줘. 혜성아. 어. 너도 같이 사귈래? 너 박혜성 영원아 이상형인데. 너도 들어올래? 좋아. 와. 빨리 뭐라 해줘. 기준아. 어? 나쁘지 않아. 현수. 잠깐만 현수한테도 물어볼게. 혜성이 인볼브 되는 거 조인 되는 거 괜찮아? 다 제정신이 아니다. 야, 현서는 혜성이 들어오는 거 너무 좋다는데? 아 그래? 아 그러면은 현서 입장에서 지금 최혜성, 권기동, 김승배가 있는 거잖아?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는 아닐 것 같긴 해. 하여튼 혜성이까지 같이 해갖고 그냥 셋이서 들어가자. 오늘 들어와? 아니 이제 오늘 들어와? 세계관으로! 아 진짜! 너는 오늘 들어와? 아유 나는 들어가자. 아 쟤 왜 저래? 누나 아줌마들 진짜 왜 저래? 알았어 승배야. 하여튼 오케이 알겠어. 미안해 상처 줘서. 승배야 상처 받았어? 상처 받았냐고요? 어. 아 저 이제 진짜 여자 안 믿어요. 와 근데 대표님도 방금 네. 마지막에 얘 근데 진짜 X같다. 얘 이거 여우 X 마지막에 누가 봐도 존나 티 나. 승배야
씨발. 승배야, 상처 받았어. 내 인생의 황금기 나 씨발. 나 이렇게 많이 생길 줄 몰랐어. 야, 최성도 내가 데리고 들어오면 3대1 가능? 태연이는 안 되나? 태연이 쟤 때문에 상처 받아서 안 돼. 아, 가능? 와, 6대1. 와! 와! 이제 승부잖아. 와, 씨. 재승, 상처 받았어? 재승, 나한테 들어올래? 야, 재승, 들어올래? 우리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아프리카 부족 같아. 서로 와이프가 다 비슷해. 그럼 남은 건 제 이뿐이구만. 여기도 들어가셨어. 저 새끼. 저 새끼 족장이라 안 돼. 제 와이프 나오는 것 같아. 심정이 어때?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지 근데. 네, 저는 이렇게까지 안 나올 줄 알았는데. 네, 전국에 있는 신경 발표. 이제 놀이공원 가고 아쿠아리움 가고 다 가려고요. 아니 내가 어디 가서 밤에 이지수한테 전화했어. 그랬더니 아 희은님이 놀이공원 가고 아쿠아리움 가지 카메라 들고 강재희랑 똑같아졌어. 카메라가 이용해 먹으려고. 아니 기록하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아니 전국에 있는 근데 이재승을 사랑하는 여자들이 다 울던데? 어. 댓글에 댓글창 난리 났던데? 그러니까 뭐 제가 이긴 거죠 뭐. 하나하나 썰 풀어봅시다 이제. 아, 네. 앞으로 오늘 저녁에 또 희연 채널에 네, 영상 올라와. 아 오늘 열어? 이제 거기 채널에서 재승과 어떻게 사귀게 됐는지 첫 만남 썰 네. 이런 거 다 풀어주세요. 아, 풀어볼게요 여러분 이제. 아니 근데 진짜 그런 생각 들더라. 내가 여태까지 나는 국어도 결혼하기 전까지 공개연애 반대파였잖아. 절대 안 한다. 해야 되나 씨발 이 자리에 필요한가? 너도 한번 해. 아니 이게 약간 진심 그래도 진심이 좀 있어야 돼. 너 진심으로 찾아. 진심으로. 그러니까 너가 진짜 진심으로 여자를 친구를 찾아봐봐. 하여튼 공개연애 들어갑니다. 근데 제일 만만한 게 이겠는데? 만만한 거? 그러니까 아니 진심으로 좋아할 마음을 한번 찾으러 만들어 볼래 한번? 어? 어? 다시 동떠? 컨텐츠 말고 진짜 리얼로. 오! 그럼 카메라를 켜면 안 되잖아. 카메라 없는 자리에서도 있는 자리에서도 카톡을 해야 돼. 나 현서님부터 시작할 거예요? 어 현서부터 시작하고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. 희연은 2대1 안 된다. 희연한데? 조만간 연락할게요 태연 오빠. 이거 컨텐츠 컨텐츠 찐이다? 이거 찐이다? 아니 희연은 나한테 저 방 들어와서 존나 뭐라 해놓고. 아니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. 아 근데 그거 뭐야? 그 진짜야? 아 선생님 이해해 주세요. 저 첫 연애잖아요. 너무 질투나요. 아 정말 100%고요. 반전 없어요. 다 반전 없고 다 100%고요. 질투 많으니까 재승이한테 DM 보내지 말래. 재승이 인스타도 없는데 뭘 DM 보내지 말래. 인스타 지금 팔로워 900명이에요. 진짜? 어 진짜? 그걸 찾았어 그 와중에? 심지어 나도 아니, 이재승 팔로워 안 하고 있는데? 조만 팔로워 돼 있으니까. 아 그래? 대박. 조만간 인스타 받을 거니까. 와 관리하는 거 역겹다 진짜. 와, 조만간 인스타 닫겠대. 말세다 말세야. 커밍순 진짜 컨텐츠가 아닌 리얼로 찾아오겠습니다. 도저히 안 되겠어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